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봄 아트를 한번 해볼게요. 되게 문의도 많았고, 오늘 또 저하고 또 새로운 인연이 되신 원장님이 또 되게 궁금해 하셔서, 다른 분들도 꽤 많이 물어보시긴 하셨어요. 근데 또 새로운 인연에 또 보답하고자. 그리고 저도 또한 찍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 포니는 지금 2랑 1이랑 성격이 틀려요. 1 같은 경우는 좀 페인팅 하는 거에 훨씬 더좀더 이쁘게 나오게. 그러니까 둘다 가능해요. 둘다 가능한데 제형 자체가 조금 조금은 틀린 게 있어서 그 제형을 이용한 아트라고 훨씬 더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70번을 일단 펴입니다. 자, 포니는 양쪽으로 이렇게 먹여야지 제맛이죠. 그죠? 브러쉬 양쪽으로 브러쉬 결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그런 다음 다시 결 정리. 저희 세미나 오신 분은 아시죠? 왜 한번 다 발라주고 나서 하는지 밀착성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한번 이렇게 발라드리고요. 자, 그 다음 큐어. 아, 제가 이걸 아프리카 가서 사용을 하고 왔었는데, 그 아프리카가 되게 더운 지방이잖아요. 실내에서 발랐는데도 자외선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브러쉬가 끝이 사실 다 굳었었어요. 그 브러쉬를 썼네요. 그 브러쉬를 썼는데도 지금 별로 결이 많이 지지 않고 발랐었네요. 이 브러쉬는 버려야겠습니다. 발랐어요. 270번 투콧. 색깔은 어떤 거든 상관없죠. 약간 요렇게 T자로 생겨있는 우리 틴트 느낌의 색깔을 발라주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할 저희 틴트 젤로 나온 T82번을 바르셔도 되죠. 자, 여기다가 얘를 더 입히면 훨씬 더 진한 주황의 약간 투명함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같이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투명감이 있는 아이로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얘를 군데군데 발라 주셔도 되고, 다 그거는 원장님들 스타일이시죠? 자, 제가 이거를 발라 드리는 이유가 얘를 하면 훨씬 더 맑은 느낌이 난다 라는 거지만, 또 이렇게도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큐어를 한번 하고요. 자, 그럼 배드는 끝났어요. 자, 여기에다가 저희 스무디. 그 약간 끈적끈적함이나 약간 찐득찐득함이 남는 그런 무광탑이 아니에요. 저희 거는 완전 드라이해집니다. 한번 그 파우더의 양이 많아서 약간 살짝 안 좋았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안정화됐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을 하시면 되게 만족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무광을 만들었어요. 자, 무광을 만들고 나서 저희가 꽃 패턴을 그릴 건데, 꽃 안에 색깔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안 넣는 걸로 해서 한번 그려보고, 또 넣는 것도 한번 해서 그려볼게요. 얇게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두껍게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나는 그리는데 조금 빨리 그리고 싶다 하시면 저희 구호 롱라이너를 추천을 드리고요. 조금 두께 있게 그리고 싶다 하면은 저희 요 0.5 스캐니 라이너를 추천을 드리고, 난 세심하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숏라이너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색깔을 하나를 써서 그리셔도 되는데, 여러 개를 써서 그리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색깔의 번호는 포니 1에 7번, 15번, 1번입니다. 7번, 15번, 1번. 무늬는 내 마음대로죠. 어떤 거든 상관없이 다 가능해요.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많이 어렵지 않은 패턴을 한번 그려볼게요. 포니에 붓을 여기 담궜다가 바로 빼면 두께감이 빡 살아나서 이렇게 브러쉬에 묻게 됩니다. 이제 이 아이를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젤이 있는 곳에는 젤의 두께를 만들어내어도 얘가 그 자리에만 바로 딱 올라가죠.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곳이다 보니까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도 딱 느낌이 와요. 아, 되게 정말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아니면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되게 오늘 통화하셨던 원장님은 되게 뭔가 정말, 정말 알고 싶어 했던 거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또, 저 또한 이런 소스를 또 주시면 저도 촬영을 할수 있어 너무 좋고요. 약간 두께감을 주면서 이렇게 맞닿아도 됩니다.
유튜브 보고 연락이 많이 오세요, 진짜, 요즘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많아져서 너무 좋아요. 뒤에 숨은 아이인 거예요. 이렇게 꽃밭이죠, 완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포니의 고정력을 보기 위해서 큐어를 하지 않고 갑니다. 자, 7번을 이용해서 큐어를 하고 싶은 분은 하셔도 되세요. 근데 저는 이 포니가 얼만큼 고정력이 있는지를 또 원장님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린 거가 얼만큼 큐어를 안 해도 오래 가는지를 보여드릴 작정입니다. 색깔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써주시면 훨씬 풍성해요. 느낌이. 손님들도 이런 다양하게 사용되는 느낌을 좋아하세요, 되게. 우리 손님만 그런가? 다른 손님분들도 다 그렇지 않으세요? 좀 뭔가 자기를 위해서 되게 많이 쓴것 같고,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막 이러면 손님분들도 되게 감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하셔서, 너무 한 가지만 이렇게 딱 꺼내서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같이 사용해 주시면 훨씬 풍성한 느낌을 낼수 있죠. 중간에 이런 레이스 느낌을 그려주세요. 포니끼리 다도 안 흘러내려요. 얘네끼리 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그려주세요. 자, 요렇게 그렸어요. 자, 그런 다음 큐안 했어요. 지금 화면에 있죠? 큐안 했어요. 자, 그런 다음 흰색 갑니다. 흰색. 흰색은 조금 얇게 그려주시면 더 이쁘겠죠? 지금 흰색이 딱 닿으면서 이 핑크 아웃라인 그려져 있는 거가 약간 이렇게 딸려 들어오는 그 느낌이 훨씬 더 이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니의 제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주고요. 너무 놓듯이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조금 그려 주셔야 돼요. 이 꽃은 이 하얀 그림이 들어간 꽃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안 이뻐요. 그래서 한두개 정도만 중심이 되는 아이만 진짜 저희 폰이 진짜 좋거든요. 사용하기가 너무 다양해요. 이렇게 하고 탑안 해요. 탑안 하고 바로 닦아내면 돼요. 네, 옳겠죠? 그럼 두 개가 지금 포인트예요. 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라인 그려주고 망사 느낌. 큐안 했어요, 그죠? 큐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썼던 15번 칼라 이용해서 가쪽에 지금 아직 그려지지 않은 아이한테 한번더 그려주세요. 요렇게만 해도 좀 완성도 있어 보이죠? 자, 레이스를 그 저희 피드 보시면 그 민숙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한게 있어요. 이뻐요, 되게. 그분 한 거에서 조금 더 이제 난이도를 높여봤어요. 자, 요렇게 하고 큐어 1분 30초 정도 스트레이트로 합니다. 그런 다음 닦으면 끝입니다. 자, 한번 그렇게 큐어를 할때 동안 이제 노랑색을 한번 해볼게요. 노랑은 이렇게 갈라. 이렇게. 일단 요거 큐어 다 되면 한번 보고. 자, 하고 나서 무광의 느낌을 좀더 많이 내기 위해서 퓨어 아세톤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자, 저는 지금 손이 아니니까 지금 한 30초만 큐어하고 끝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퓨어 아세톤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긁어서 만져도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짜잔! 요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이쁘다. 맞죠? 요런 거뭐 이렇게 하고, 그라데이션 스톤 넣고, 뭐 이렇게 해도 이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노랑색 한번 해볼게요. 노랑색은 틴트로만 한번 깔아볼게요. 틴트 79번 이용해서 틴트 노랑이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면 정말 이뻐요. 여름에 노랑 색깔을 그라데이션을 해주고 이런 틴트로 그런 다음에 형광 노랑 같은 거 밑에다가 좀 진하게 그라데이션 시키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손님들도 다 좋아하는 스타일. 그래서 한번 바르고 한번더 바릅니다. 제형 자체는 되게 쫀득쫀득하면서도 묽게 고정력이 있으면서도 묽게 착 풀어지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클리어를 여기다가 섞어가지고 노랑색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의 안료가 들어있지 않아서 그 색색함이 전혀 나지 않아요. 자, 여기에다가 자, 270번으로 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브러쉬는 조금 도톰한 1호 브러쉬 이용해서 꽃 모양으로 얘를 살짝 그려주세요. 뭐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뭐 원하시는 분들은 좀 크나? 잠깐만요. 지우고 조금 작게 할게요. 전 편집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이런 것도 다 보여요. 조금 더 작게. 엄청나게 딱 맞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뭐 이쁜 것도 뭐 처음에 아까 보여드린 그것도 이쁘고 뭐 얘도 괜찮고 뭐든 상관없겠죠? 색깔 이렇게 깔아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 까는 게좀 어렵다고 하면 아까 선 긋는 걸로 그어서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색깔을 안에다가 채워도 되죠. 그건 자기 마음이죠. 꽃 모양을 약간 틴트 모양으로 무늬로 채워 넣는 거예요. 어떤 거는 조금 두껍게, 어떤 거는 조금 얇게. 색깔이 진한 것도 있고, 연한 것도 있고, 이렇게. 엄청 이쁘게 이걸 색칠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위에 라인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꽃을 그냥 투명하게 내 눈에 보이는 정도로만 해서 큐어를 합니다. 샵에서는 빠르게 하는 게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빨리. 이쁘게, 그리고 비싸 보이게, 이렇게. 적은 시간으로.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색깔을, 꽃을 칠해주고, 자, 무광 스무디를 발라줍니다. 그런 다음 큐어. 자, 스무디는 바르고 나면 되게 뜨거워요. 무광은 다 그렇거든요. 들어가는 파우더에, 거기서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각 큐어를 항상 살짝 해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완전 큐어 30초 후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무광이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에다가 자, 통제를 여기 지금 8번 이용해서 동글동글 이렇게 풀어주세요. 지금 사용하는 브러쉬는 숏라이너입니다.
중간에 동그랗게. 3개를 그려주고, 다음 여기 밑에도 다이아미의 그 포니의 밀착성 때문에 얘가 이렇게 탁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고정력이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세 개를 동글동글 그리고 나서 롱라이너를 이용해서 긴 부분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문둥이 같이 그려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위에 이쁘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보이시나요? 꽃잎의 결을 만들어주면서 그리고 있어요. 밑에 선이 마음에 안 들면 꼭 그대로 따라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두꺼운 데도 있고 얇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선, 얇은 선을 자유자재로 내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그려주세요. 이게 포니가 막 떨어질 것 같잖아요. 네, 진짜 해보세요. 진짜 안 떨어지거든요. 저도 손님한테 많이 해드렸어요. 떨어졌으면 말씀을 못 드리니깐요. 자, 이렇게 노란색 꽃을 그리고 나서 자방사 레이스를 레이스가 얇은 데도 있고 두꺼운 데도 있고 이렇게 되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훨씬 더 조금 사실감 있어 보일 수 있고, 우리 실 보면은 두꺼운 데도 있고 얇은 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랑 같아요. 그러면 자, 요렇게 지금 망사로 된 레이스가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를 큐어를 합니다. 1분 30초. 색깔을 제가 아까 두 개를 쓴다고 했잖아요. 자, 요거 다음에 올라갈 거가 이제 요거 50번을 올릴 거예요. 큐어를 합니다. 큐어를 하고요. 저 지금 한거 이거 보여드릴게요. 큐어를 하고 1분 정도 해주세요. 자, 제가 팁이니까 저는 조금만 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 끄고요. 자, 50번을 가지고 잎에 생동감을 좀더 줍니다. 자, 이렇게 묻히셔가지고 노란 잎, 꽃과 노란 잎 가운데에 한번더 꽃을 그려줘요. 자, 포니를 조금 더 두께 있게 뜨셔서 하시면 밑에 있는 연노랑색에 파묻히지 않겠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중간에 노란색을 점을 좀 찍어주고요. 자,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약간 항상 제 영상을 보시면 쉬운 거 혹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로 위주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수 있고 저렇게도 할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좀 풍성해 보이죠? 그래서 단순한 레이스가 좋으신 거면 아까 전처럼 그렇게 한 번에 평면으로 하실 수 있고, 이거를 두께 있게 두 번을 올리셔서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빼서 한번 닦아볼게요. 원래는 지금 이 시간까지 하면 안 되고, 1분 30초나 1분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밑에 모강을 이용해서 봄아트를 할수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원장님들도 따라 해보시고, 요거는 이렇게 두번 하는 기법으로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요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 거.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이용해서 샵에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 인스타도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친구, 그다음에 좋아요 해주세요. 그다음에 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항상 잘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